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여름철 별미 콩국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뭐 특별한 비법은 없는데 콩국수를 드실 때 이것을 넣어서 드셔야 정말 정말 맛있다는 거, 그거는 콩국수를 다 만들고 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렇게 콩을 불려줄 건데요. 저는 제가 혼자 먹을 거라서 종이컵으로 한 컵을 준비해서 이렇게 불릴 건데요. 종이컵으로 한 컵만 해도 저는 한두 번은 먹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혹시 콩 겉에 부수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담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9시쯤 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침 9시인데 거의 12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충분히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껍질이 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삶아서 껍질을 제거를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잘 벗겨지니까 삶기 전에 그냥 벗겨서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제거한 콩을 이제 냄비에 담아서 삶아주시면 하면 되는데요. 이 콩물은 부른 콩 있잖아요. 부른 콩에 2배 정도 물을 부어주면 나중에 갈 때도 이 콩물로 갈 수 있어서 2배 정도의 물을 부어주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삶기 전에 여기다 이렇게 소금을 적당량 넣어주신 다음에 삶아주시고요. 또 콩은 너무 오래 삶으면 매주 처음 띄울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버리니까 너무 오래 삶지 마시고 제가 불리기 전에 이거 종이컵으로 한 컵 했잖아요. 콩을 이 정도면은 끓고 나서 한 5분 정도만 삶아주시면은 딱 알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적당한 아삭거림도 있으면서 또 고소함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잘 삶아진 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삶아진 콩은 이제 믹서기에 적당히 갈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면서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해바라기 씨하고 땅콩인데요. 보통 이거 콩물 갈 때 우리 같이 갈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고소하게 먹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갈아서 보관을 하다가 먹기 직전에 면에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을 삶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저 혼자 먹을 거라 소면 120g을 준비를 했고요. 면은 이렇게 보시면 끓어 넘치잖아요. 이럴 때 찬물을 딱 끼얹어 주시고 또 다시 끓어 넘치면은 또 끼얹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찬물을 끼얹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빨리 이렇게 찬물에서 빨래 빨듯이 이렇게 주물러 빨아주시면 전분기가 싹 빠지면서 쫄깃쫄깃한 면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삶아진 면은 이렇게 볼에 담고요. 그리고 아까 갈아가지고 시원하게 냉장 보관한 콩물 있잖아요. 이거를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적당량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요. 이게 바로 설탕이거든요. 근데 원래 저는 이거 제가 한번 먹는 양에 설탕을 두 스푼을 넣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놀라실까봐 오늘은 한 스푼만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땅콩하고 해바라기씨 간 거 있잖아요. 이것도 두 스푼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면 여름철 별미 시원한 콩국수 완성인데요. 제 친구도 처음에는 여기 소금으로만 간을 해가지고 콩국수를 먹었는데 제가 설탕 넣는 걸 보더니 한번 따라 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콩국수는 설탕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 정도로 설탕을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콩국수 맛은 완전히 다르니까 혹시 지금까지 콩국수에 설탕을 안 넣고 드셨던 분들은 한번 꼭 넣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산들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많이 오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